반갑습니다. 곤충쟁이입니다. 드디어 딸이 잠들었습니다. 밤 12시 정도인데 일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전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생물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일본 지인에게 받은 영상을 간만에 꺼내보기로 했어요. 창고가 좀 있거든요, 저한테. 간만에 근본으로 돌아가서 갑충을 보여드릴까 싶어서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이 사슴벌레인데요.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사슴벌레 중 하나인 진짜 미친 상남자 매력으로 가득한 만디블라리스 큰턱 사슴벌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얘네는 진짜 그냥 별다른 수식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멋으로 뭉쳐있습니다. 멋지다 하나로 다 끝나는 애들이에요. 색감, 크기, 모양 모든 부분이 그냥 다 멋있어요. 다 같아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 올블랙의 색감에다가 그리고 사이즈도 뭐 엄청나게 크고 뭐 그 큰 턱의 모양까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 만디블라리스 큰턱 사슴벌레는 서식지가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식을 하는데요. 그중 수마트라에 서식하는 만디블라리스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친구거든요. 이 크기는 수마트라에서 서식한 애들이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고 보르네오의 개체들은 살짝 붉은색을 띠면서 크기가 다소 작아요. 근데 그도 그럴게 수마트라는 사슴벌레들한테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강자들만 모인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는 뭐 코카서스도 크고 타이타노스도 크고 뭐 별별 애들이 다 살다 보니까 만디블라리스도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끔 맞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반대로 수마트라 개체들은 10cm가 넘어가는 초대형 개체들도 자주 보이는데 최대 한 118mm 크기까지 이제 발견되었으며 크기상으로 나가는 기라파톱 사슴벌레 그리고 팔라완 넓적 사슴벌레하고 더불어서 세계 3대 대형 사슴벌레 중 하나예요. 그 정도로 크기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사육산도 거의 한 120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사육산 기네스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만디블라리스의 친구들로는 이 헥사테리오스에 속한 다른 사슴벌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헥사의 버게티 그리고 헥사 페리 얘네들이 뭐 제일 유명하긴 하네요. 워낙에 생김새가 독특해서. 그중 버게티는 제가 직접 정글에서 잡아와서 이제 물려봤었는데 진짜 손가락 잘리는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집어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이 큰턱 사슴벌레 종류는 대체로 성격이 엄청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에 맞게끔 발달한 턱에 물리면은 정말 정말 많이 아파요. 생김새 또한 상당히 이색적이어가지고 전 세계의 마니아들에게 엄청 큰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사슴벌레 종류인데요. 다만 생각처럼 막 그렇게 희귀한 종은 아니라서 의외로 되게 저렴하게 분양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친구들 봤을 때 한 $20 정도였나? 그 정도에 분양되는 거 봤었고요. 물론 뭐 105mm가 넘어가는 이제 큰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가격이 급상승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얘는 도저히 입양을 못할 정도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꽤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표본으로도 많이 유통이 되는데 사육이 불법이다 보니까요. 근데 표본도 그렇게 막 가격이 높진 않습니다. 촬영자분께서 수컷한테 밥을 주는데 쟤들은 턱 때문에 밥 먹기가 힘들어서요. 먹이를 정말 그냥 들이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지들을 화병에 못 이겨가지고 젤리그릇을 찢어놓거나 아니면 암컷도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래 사는 곤충일수록 번식 욕구보다는 식욕이 먼저 이제 지배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이는 항상 많이 줘야 된다고 하네요. 이 암컷도 보여주시는데 암컷은 사실상 그렇게 큰 특징은 없어요. 수컷과 이제 성격은 뭐 비슷하게 더럽긴 한데요. 이 사슴벌레들은 수컷은 동정이 쉬워요. 이제 턱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암컷의 경우에는 이 암컷들을 좀만 섞어놓으면은 종류별로 동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외래종 사슴벌레가 수입될 때는 항상 채집 당시 지역명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애들이 아니면은 서로 섞였을 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뭐 잘못되면은 서로 암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죽어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 만디블라리스가 속한 헥사테리오스에 속한 사슴벌레들이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중 만디블라리스는 좀 어려운 편이긴 하네요. 암컷이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수컷의 경우에는 거대한 턱과 사이즈는 암컷을 지키며 영역을 지키고 짝에게 성적인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발달되는데 암컷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천적들의 눈을 피해서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밋밋하게 생기도록 진화를 했어요. 뭐 그뿐입니다. 다만 수컷의 경우에는 정도가 지나쳐서 필요 이상의 호전성 때문에 천적을 봐도 싸우고 암컷까지도 가끔 이제 공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옆에 넣어진 장수풍뎅이는 만디블라리스의 현지 서식지 최대의 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최대의 이제 라이벌 중 하나인 코카서스 장수풍뎅이에요. 얘도 이제 세계 최대의 갑충 중 하나인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랑 같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풍뎅이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제일 싸움을 잘하는 갑충일 거예요. 사실상 현지에서는 만디블라리스가 이제 코카서스한테 상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조서지 갔다가 끝나거든요. 사람과의 차이라면 맞는다고 분노 조절이 치료되는 경우는 없고 땅에 떨어져도 활을 삭히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좆터지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 수입된 만디블라리스는 대체로 몸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빵꾸가 뚫리는 경우도 많고요. 헌터들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곤충을 채집해서 수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만디블라리스의 경우 금전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 시기 때는 이제 만디블라리스의 활동 시기 있잖아요. 이때는 등뿔을 이용한 등화 채집을 통해서 새로 이제 막 성충이 된 만디블라리스들을 빠르게 채집해서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을 보냅니다. 다만 최근에는 만디블라리스의 사육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번식되는 개체들도 많아져서 야생 수입 개체의 가치는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얘네 사육의 경우에는 일본 곤충도법에서도 산란을 잘하는 편이면서 수마트라 고지대에 서식하는 개체의 특성상 한 20도 내외에서 이제 사육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러면 암컷은 많게는 뭐 60개 이상의 알을 낳기도 하고 그런 암컷의 낳은 알들은 이제 아주 고운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된 발효도밥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줄 경우에는 유충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멋진 성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이제 만디블라리스의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에도 다양한 멋진 곤충으로 찾아뵙고요. 한 가지 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사육이 불가능한 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나오면 보고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바.